야, 연습할 때는 반팔 티에다가 긴 바지 입는 게 최고야. 아니, 내가 무슨 댄스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보컬 연습하는데 그런가? 그거랑 상관없지. 춤추는 거 시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저 여기 있거든요. 왜 계속 거기 찍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찍어야지. 힘들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로 들어야지, 항상. 너무 위 말고. 진짜 못생겼다. 잘 접어서 너. 아니, 카메라가 아, 계속 그럼 접어서 주라고. 어떡해? 내가 아니, 카메라맨도 여기 아니고. 비추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도 나오려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엄마도 찍으려고 같이 하는 건데. 괜히 벌 서는 거 같잖아. 아니, 좀 이렇게 각도 예쁘게 해가지고. 나 괜히 그런 셀프 카메라 나 찍냐고. 이런 거 못해. 간식. 아, 간식. 제일 중요한. 표표 세 개. 뭐 못 챙겨? 보이나? 야, 이거 가져간다. 이렇게 들어야 되나? 오! 야, 너 그때 가져간다고 뭐 어쩌고 아, 저쩌고 맞아. 그러는 거냐? 사놓은 거. 붕어빵. 그리고 칸. 이거 다 가져가? 이거. 야, 이게 통째로 다 가져간다고? 아, 근데 요새. 덥지도 않잖아. 아, 통째로 안 가져가지. 네. 내가 할게. 몇개 먹지? 세 개씩만 넣어. 왜 뻘쭘하게 이렇게 바뀌었어?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안 따라와 주시면. 이거 이게 상하진 않겠지? 냉장고 가는데? 초밥? 그걸 왜 가져가? 이모네 집에서 싸가지고 간식으로 밥을 먹어야지. 귤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애들 주게. 네? 이거 다 가져갈까? 에? 너무 많아. 야, 우리 김도 가져가자. 김을 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가져가야 돼. 먹을 거는 따로 여기다 써야 돼. 그래야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금 아니야? 밥이야. 저녁 때 나와서 또 사면 되니까. 밥? 먹는 거? 간식. 그 저번에 간식을 못 챙겨가지고 지금 간식에 한이 맺혀서 여기에도 간식의 별표를 세 개나 쳐놨어요. 간식 꼭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 젓가락은 왜 챙겨? 아니 이제 김하고 밥싸 먹으려면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가면 아니 간식으로 김하고 밥이 어디 있는데? 밥을 싸야지. 그러니까 지금 싼다고? 아니 밥을 내일 아침에 싸야지. 아무튼 정리 이제 거의 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속버스 가는 것도 안녕 빨리 해. 찍어줄게요. 안녕. 안녕.